오늘은 2020년 6월 2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지금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 이런 사설이 또 나왔습니다. 정권 인사들 말장난에 농락당하는 공정과 정의, 이런 제하의 글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청년층 그 분노에 대해서 말이죠. 민주당 중진의원이란 사람. 응? 그건 누굽니까? 김누굽니까? 그 의원이, 중진의원이 조금 더 배워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두배더 받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파만파 돼가지고 지금 전국에 젊은이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중진의원인 바로 그 그자가 응? 이장을 하다가 어떻게 픽업이 돼서 군수로 갔다가 응? 입지전적이라고 해서 상당히 응? 장관을 갑자기 시켰죠. 누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람이 자기가 공부를 할 여건이 못 됐으면은 기회가 그렇게 안된거 아니지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을 더 했으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지금 공부를 더한 사람 대해서 무슨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에서 열등감에 처져서 그게 한이 맺혀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조금 배워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두 배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따졌다면 그럼 자기는 뭐예요?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세비를 많이 받는, 어떻게 해서 지방의 의원, 구의원보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20몇 개더 가지고 월급 세비도 많이 받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소위 그러한 일을 할수 있는 국회의원이 돼서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지 스스로 버리고 해야지. 월급도 지방의회 의원하고 구의회 의원하고 똑같이 하고 특권도 지방의회 의원하고 똑같이 하고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공정과 불공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해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이따위 소리를 내뱉습니까? 조금 더 배워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2배 더 받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장관한 사람 국회의원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자기는 그럼 특권을 내려놔. 그리고 구의회 의원을 해. 구의회 의원처럼 면책 특권을 다 없애고 구의회 의원처럼 하라고. 자기가 스스로 버리고 공정해져야지. 불공정한 소리를 안 하지. 자기가 스스로 버려야지.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닌가요? 당신의 식에 따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에? 아니, 자유민주국가에서 말이죠. 아니, 뭐, 대권을 노린다는 그런 사람이, 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배워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두배더 받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이다. 이건 뭐,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 의원이 청년층 분노가 얼마나 지금 거세게 불타오른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모든 걸 언론 탓합니다. 그리고 야당 탓합니다. 또 나중에 이제 국민 탓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도 언론 때문입니까? 지금 인터넷에는 이 국회의원을 향해 가지고 표좀더 받았다고 국회의원 세비 받는 것이 불공정이다. 표 조금 몇 개, 2차, 김모 의원이 말이죠. 표가 지금 몇표 차이로 됐습니까? 그표몇표 얻었다고 한 사람 국회의원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세비, 1,000만 원 이상에다가 또 뭐에다가, 특권 얼마에다가 또 뭐에다가 한표몇개더 받았다고. 딱 보니까 지난 총선에 불과 1,523표 앞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겨우 1.7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자신이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어? 패자 1523표가 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승자 독식이 되었다면, 지도 평등하려면, 공정하려면 지도 월급 받지 말고 특권을 포기해야 그게 정당한 거죠. 그게 공정 아니냐? 공정 아닙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인천공항 정규직이 월급을 더 받는 것은 단지 조금 더 배웠고 필기시험 조금 통과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야. 업무 성격이 다르고 회사 기여도도 다르고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해가지고 생긴 문제였는데 인천항공공사가 정규직 1400밖에 안 되는데 1900명을 순간적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정규직으로. 아니에요. 1900이. 훨씬 많은 2,100명을 한꺼번에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게다가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본사, 누구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일관성도 없고, 당연히 노노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그러니까 노조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 공항 노조가.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서 큰 소리 한번 치고 나왔다고 그런 언론에 보도됐죠.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을 왜 누구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고, 다른 누구는 그 경쟁을 싹 돌아가지고 연문으로 슬쩍 들어가는 것. 이런 일이 거듭되니까 좌절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 좌절과 분노가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생명을 내놓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투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조국 사태 보세요. 부모 백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아니! 노력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새가 빠지고 공부하고 떨어지고 또 공부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부모 잘 만나서 백으로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소득 전문직이 돼요? 의사가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그 백으로 만든 그 스펙 가지고 들어가요? 잘 봤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불공정을 비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더 심했다라는 이것이 젊은 층에게 지금 분노의 화산을 지금 불을 땡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조씨를 옹호했습니다. 이것이 청년들 가슴에 그다음에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추진이나 엉뚱한 언론 탓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동구조를 개혁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 취업문이 날로 좁아지는 것은 귀족노조의 기득권 탓인데 그게 때문에 그런 건데 경직적인 고용구조를 고치려고 노동개혁할 생각은 손도 대지 않고 각종 반기업적 측면에서 기업의 목을 조르니까 그게 자리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청년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되는 거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역대 최악의 집값 급등 청년들이 내집 마련 꿈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좌절시켰다는 것. 이걸 갖다가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 대표란 자, 그 이해찬이란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천공항공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소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전부 분노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소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크! 아이, 뜨거워. 사소한 편은 아니지만,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 벌어지도 않도록 자중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하고 또 남탓으로 또 돌립니다.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 줄 것을 권고한다.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 줄 것을 권고한다.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만 했나요? 선거에 좀 이겼다고 말장난 궤변으로 공정과 정의를 농락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 보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네, 오늘 열을 좀 많이 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안 내려고 했는데 열 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그 새벽, 새벽녘이 가장 춥습니다.
그 새벽이 지나고 나면 태양은 떠오릅니다. 네, 국민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 나라는. 안녕히 계십시오.